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가 너무 좋은 상가주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상인역까지는 170m 거리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 주변은 상인동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이 되어 있는 곳이라 오늘 건물 공실 없이 임대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건물은 직접 거주하기보다 투자 목적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젊은 층 인구가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건물은 전체 원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물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매물인 점이 오늘 건물 바로 주변으로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스타벅스가 내 집 바로 코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건물 주변은 상권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건물 위치는 두 말할 것 없을 것 같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 역시 모두 갖춰진 곳입니다. 상인 롯데백화점이 2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롯데시네마 영화관이 오늘 건물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1인 가구가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건물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은 이점에서 끝내고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4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3룸 2가구로 구성되어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상인 내거리 바로 100m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서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도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나이키 매장부터 그리고 제 바로 우측으로 스타벅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여기에서 약 70m 왼쪽에 코너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대로변에서 다섯 번째에 위치한 건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100m 정도 가시면은 바로 앞에 고가도로가 보일 거예요. 고가도로 바로 건너편에는 또 상인 백화점, 상인 롯데백화점이 위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에 또 여기에서 약 80m 가시면은 상인 역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스타벅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상인 내거리까지는 먹자 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길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10m 통과 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이마트 편의점도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는 또 병원 건물들, 대형 병원 건물들도 여기 이 동네는 굉장히 즐비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타벅스부터 해서 그 다음 이제 또 커피숍 그리고 편의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먹자 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젊은 층 인구가 정말 대거 유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벌써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6m 그리고 서쪽으로 8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동네에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듯 오늘 1층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임대 잘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에 부동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전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왼쪽에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문 바로 위로 보시면은 또 통창을 빼두고 있습니다. 저기가 계단실이라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우측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8m 도로 쪽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주차 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좌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관문이 있는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좌측에는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좌측 평면으로는 또 주차장이 이렇게 4대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총 7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은 칠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도 굉장히 잘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편에 보시면 또 주차장마다 주차 스토퍼가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으로 보시면 텍스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측면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장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차는 전체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공실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밸브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려져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건물 현관 안으로 또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기대하셔도 좋은 게 오늘 건물은 2014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인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청소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공간도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이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실 밑으로는 또 청소 도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3채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현관문에 들어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액자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쁜 타일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들어올 때 세입자분들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1층에서 말씀드렸듯 계단실 쪽에는 이렇게 통창을 사용해서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2층은 보시는 것처럼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 보시는 것처럼 타일 깨진 게 전혀 없습니다. 타일도 온 상태 그대로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도 정말 깔끔하게 청소부터 하나하나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청소부터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영상 찍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2014년 준공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분들도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으로 나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옥상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샤시로 이렇게 창고 용도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문은 없지만은 문을 달게 되면은 여기에 창고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옥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방수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옥상 공간에는 또 빨래거리를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여기에 빨래 넣을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상인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내 집에서 동쪽으로 약 100m, 120m 정도 가시면 바로 상인 백화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상인 백화점 바로 앞이 상인 내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인 내거리에는 또 상인 역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획사건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높은 건물, 까만색 건물로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롯데시네마 영화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에서 기준점을 오는 건물로 잡는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데요. 저 오래된 주택들 1층에는 상가가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제가 영상 초반부에 영상을 시작했던 바로 앞에 보시면은 왼쪽으로 병원 건물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원 건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건물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는 또 대성 스카이렉스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그 아파트 밑에는 또 대형 마트죠, 홈플러스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설명을 드렸고요. 직접 보러 나오시게 되면은 안에 세입자분들에게 양해 구하고 저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8가구, 3룸 2가구,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6제곱미터, 9단위로 56.3평, 건물 연면적 371.3제곱미터, 9단위로 112.3평, 사용승인 2014년 4월 1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또 하나의 장점은 오늘 건물은 정화조가 없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화조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마다 더 갈 필요가 없죠.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3억 7천, 보증금 2억 5천 4백, 인수금액 6억 2천 6백, 월수입 313만원에 은행이자 12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9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3룸 2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502호 같은 경우에는 방구조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이 없는 분들은 직접 거주하셔도 좋은 건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상인역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 신축 같은 준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